모세의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다 벌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돌 맞아 죽을 여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지. 그 율법을 모세에게, 그런 벌주라는 율법을 모세에게 준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줘놓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인간 예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는 그런 돌 맞아 죽을 여자를 죽여야 마땅할 여자를 어떻게? 안 죽여. 안 죽이고 어떻게? 예. 지금부터는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내.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을 때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한데 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또한 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요즘 필사는 필요가 없으니까, 서기관 그러면 신학박사, 신학대학 교수, 막 이런 그런 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산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와가지고 율법 얘기는 하지 않고 벌 주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있는데도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회개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인간은 율법을 어떻게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벌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 예수님이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막 인기를 얻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네. 자기들이 가르친 율법을 완전히 네. 무시하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는 율법을 반대한다 하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누가 보낸 자다? 네, 악령이 사단이 보낸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백성들을 율법을 안 지키도록 오도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생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제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백성들은 막 예수만 막 따라가는 거죠. 아,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아. 백성들이 볼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냐 하는 걸 조금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뭐라? 율법의 끝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끝이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끝. 율법은 땡. 율법은 마쳤다. 이제 끝났다. 마쳤다. 네. 강의 시간이 끝났다는 말과 강의가 끝 마쳤다는 말 똑같아.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끝, 그리고 율법이 드디어 율법은 마쳤다. 율법은 끝났다. 끝났다는 말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예.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말일까? 예. 자, 율법의 끝은 무엇이다? 예수다. 율법을 끝까지 가보면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율법은 조건적이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줄 거고 안 지키면 벌을 준다. 그래서 예수 시대, 이제 이 예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 시대라는 건 뭐예요?
새 약속의 시대야. 자, 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도 명령이 아니라 뭐였어요? 약속이었어. 뭐를 약속하는 약속이었어요? 예, 네. 율법의 끝이 되시는 예수가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의 옛날 십자가 이전의 약속이었다며, 옛날 약속.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약속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이도 안 훔치면 되잖아. 미워하지만 안 죽이면 되잖아. 아시겠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안 죽였는데, 그 자식이 미워도 나는 죽이진 않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한 것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은, 내 마음 속에 그 내 원수라도 내가 사랑했다면 그때는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마지막 총착력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즉 사랑 하나님 사랑이신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끝이고 예수님이 왔으면 그 율법은 끝났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서. 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내 마음에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됐을 때 마침내 율법이 지켜진 것이다.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오기 전에는 뭐 미워도 안 죽였다고 해서 그게 율법 지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적 사랑으로 보였을지라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율법의 끝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는 율법의 끝이고 예수는 율법을 마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여기 로마서 13장 8절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도달하게 되면 율법은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라는 것을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처분,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자, 봅시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탁 굳게 세우는 것이 뭐라고? 아, 율법의 끝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제는 율법 조목조목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누구만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만 보면 그것이 율법의 끝이야. 율법의 최고봉이야. 그래서 설악산을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가 나온다? 대청봉이다. 그래서 율법, 그 대청봉 밑에 있는 봉우리들은 다 율법이고, 근데 끝까지 가면 대청봉이다. 그 대청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는 오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받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이 구약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너희들은 사랑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조건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조건적이라는 사랑은 그건 엉터리 사랑이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왜 엉터리예요? 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 내 말 잘 들으면, 이 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준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부려 먹으려고 할 때 조건적인 사랑을 해.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그 말 안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한다. 왜 말 안 들으면 은혜를 더해요? 말 잘 들으면 됐어, 이제. 근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거는 아직도 뭐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더 보여줘야만 바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다음 절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면 뭐가 된다고? 무조건적 사랑.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야.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보거든. 그때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완전케 함이려다 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 다 이룬다는 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뭐, 끝났다는 말과 마쳤다는 말이 같은 말이듯이. 예. 제가 이 완전케 한다는 말, 이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교회로 들어갔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 안식교회로 들어갔냐? 자,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네. 그렇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율법을 지키자. 특히 십계명의 제 넷째 계명 안식일 토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는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만 본 거예요.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까지만 읽었고, 완전케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까지만 읽었고 다 이루리라는 몰랐다. 그 다 이룬 것은 어디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대요. 그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마침내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누가 네 눈을 때려서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어떻게? 눈으로 갚아라. 누가 너를 주먹으로 쳐서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어떻게? 이빨 하나 빼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 모세가 왜 그렇게 가르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또 누가 너희를 화상을 피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라. 그 원수 갚으라 말이야. 그런 율법을 줬다. 그런데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율법은 뭐다? 그 율법이 완전해지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너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 들었지만 나는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다 이루려고 왔다. 그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눈 빼거든 눈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만 해도 율법 다 지키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내 오른뺨을 때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 돼.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율법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완전한 율법을 주지 않고, 불완전하게 줬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율법의 정신은, 그거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언약 약속이었다. 무슨 약속? 십자가로.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니까 완전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약속으로 보면 완전한 거예요. 왜? 그건 십자가의 사랑. 그러나 그걸 명령으로 봐버리면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미워.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즉 서로라는 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거를 명령으로 줬다면 그것도 불완전한 명령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그 세 계명을 계명으로 끝내지 않고
그 세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포도주 잔을 따러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이 포도주가 나의 뭐예요? 피다. 이거는 무엇의 피다? 언약의 피다. 너희 모든 죄를 사하겠다는 약속의 피다. 죄를 사하겠다는 말은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되지만은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 너희들 마음 속에 증오, 미움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 행복한 거지. 그렇게 안 해놓으면 천국 가서도 아, 쟤는 안 왔으면 좋았을 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셔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예. 어떻게 예. 서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안식교회로 들어갈 때는 야. 이 안식교회야말로 정직한 교회다. 정직하죠. 그러니까 완전케 하려 왔다. 다 이룰 것이다. 이거를 모르면 율법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직하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한국에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든 율법이 다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완전케 하는 것은? 그렇죠.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 나타난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조건도 없는 사랑을 뭐라고 부르려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 모든 율법은 이 은혜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빨로 갚으라는 그런 모세 율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하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사랑과 대조해 볼 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원수를 아예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고, 원수 안 갚는다고 네가 잘한 것도 아니다. 너 이빨 하나 뺐을 때 그 원수를 불쌍하게 생각하라. 그게 돼,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그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일까? 왜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31장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무엇을 삼을 것이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넷째 계명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그게 토요일 날 일하지 말고 쉬어 안 쉬면 벌 줄 거야 라는 그게 아니다 이 말 아니고 토요일 날 쉬라는 것 자체는 뭐냐? 그 약속이다 이 말이야. 무엇을 약속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너희들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죽으라고 일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한 날이었어. 그런데 일곱째 날 토요일은 하나님 쉬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곱째 날이 얼마나 좋았겠어. 와 이제 쉬는구나. 네. 와, 이제 쉬는 거. 그래서 그 쉬는 맛을, 그런 쉼 같은 쉼, 진짜 백이 쉼을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너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인 너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으로서 한 것이다. 예. 네. 자. 참, 그, 제가 우연히 그 얼마 전에 안식교 게시판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아주 슬프게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지금 애가 둘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철저히 일도 안 하고 잘 지켰는데 언젠가부터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보 안식일은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안식일 계명으로 한 거야. 그래서 언약이야. 그렇죠? 언약 맞아요, 맞아요. 네. 언약 맞아. 그렇다면서 안식일을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므로 영원한 안식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토요일을 꼭 무슨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게시판에 그 사연을 올렸어. 그래놓고 그 밑에 이제 답글에 아마도 이상구 박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 아프면서 기쁘더라고. 그래도 이런 분이 한두 명씩 어떻게 나온다는 것. 예.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 그 얼마나 좋아. 그래서 참 기쁘면서도 슬퍼. 마치 한 가정을 어떻게 깬 것처럼. 그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는 뭐가 된다? 가정을 깨는, 서로 원수를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조건적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31장 출애굽기 17절 보면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라? 표징이다. 표징은 뭐예요?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그 안식일은 구원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한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뭐예요? 아,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아, 나는 이제 영원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라는 그 영원한 안식,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상징으로서의 안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 토요일 일요일을 쉬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느 날 때가 차면 보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는 언약으로 누리는 안식은 토요일 하루 지나면 그 다음 또 샅바지게 일해야 돼. 그렇죠? 그런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리게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 푹 쉬는 그 안식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을 때 그 쉼을 상징하는 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불완전하다고 말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래서 불완전한 것이었어. 그러나 그 율법 정신 자체는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은 흠잡을 거 없지만 너희들이 이 약속을 자꾸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불완전한 율법처럼 돼버렸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안식일 율법은 십계명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 이게 이제 마친다. 그 종곡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판이라고 할 때 이 돌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산 돌이다. 생명의 돌이다. 그 예수님 별명이 돌쇠예요. 돌. 그래서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예수 돌쇠를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상징이에요.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세워놓고 막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서 깹니다. 아시겠죠? 깨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이 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 돌판이신 예수가 깨져야 된다는 거. 감동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은 분명히 돌판에 기록된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630 몇 가지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딱 간추리면 요약하면 뭐가 된다? 두 돌판이 돼. 십계명이 돼. 그게 바로 두 돌판이 된다면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모든 율법의 끝이다. 마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돌판을 읽어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 뭐예요? 안식일 계명. 그 다음에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 이런 계명까지도 다 뭐예요? 포함해서 그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새 언약,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가운데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속순하죠. 이제 이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자기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래요. 상당히 목사님들 간에는 알아주고 유명한 실력 있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박사님이 꼭 와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끝이다, 마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좀 와서 가르쳐 달래요. 그 갔더니 목사님들만 한 200명 쫙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를 제가 말했어요. 말해놓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던져서. 여러 목사님 지금 여기 200명 정도 모이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목사님으로서 지금 안식일 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저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를 설득을 해서 안식일 교인이 안 되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1.1억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억도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않은데 그거를 지키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될 만도 했죠. 그래서 야,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안식일 교인일 때 많은 그 이제 장로 교인들, 침례 교인들, 감리 교인들 다 만나서 열띤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을 하면 제가 이겨. 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밀어붙이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다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이거를 설명을 못해주면 안식일 교인 이상구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그 열띤 토론을 그렇게 다 장로교 목사님 뭐 하고 감리교 다 했을 때 그거를 저한테 깨우쳐 줬다면 저는 안식일 교회에서 벌써 나왔죠. 그거를 제가 제가 5년 전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그거를 깨우치게 된 시발점이 남은자씨예요. 예, 남은자씨. 예, 그 육종암으로 두 달밖에 못 산다는 거. 아시겠죠? 그분 때문에 제가 야. 그래서 그분은 착실한 안식일 교인이에요. 착실한 안식일. 이 착실한 안식일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마 구원 후보생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요?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식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얻을 것이요예요. 예, 네, 아시겠죠?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켜? 예수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일으켜졌잖아요. 너희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앉히시니? 이게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설악산 입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거를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남은자 씨가 와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저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조사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너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 단계가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과연 내가 그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죠.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차차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다 있어도 그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다. 율법과 예수님은 같은 말이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다. 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율법을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확실하게 어떻게 마침내 율법을 올바로 굳게 세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면 그냥 율법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명령으로 변질되는 그 순간 그 율법은 명령이 돼 버리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읽어서 그 핵심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정말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정말 확실해지고 정말 강력해져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